저는 2015년도에 귀농을 해가지고요. 스테비아랑 레몬밤을 농사를 지으면서 스테비아 코리아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박병호라고 합니다. 스테비아 코리아는 설탕나무 스테비아를 농사를 져가지고요. 분말 농축을 해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레몬밤은 티백으로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고요. 스테비아가 알려진 거는 한 중남미 파라과이 쪽에서 한 1500년 전에 발견을 해서 알려졌는데요. 설탕이 한 20배 정도 단맛이 있는데요. 체외로 빠지는 단위라 당뇨나 고지혈증이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드시고요. 레몬밤은 이제 내장지방 분해 효과가 뛰어나고 심신안정, 불면증, 변비에 좋아서 많이들 드시고 계십니다. 무역회사 다녔어요. 귀농하기 전에는 무역회사 일본 쪽으로 해가지고 FA 공장 자동화 쪽 하다가 남의 제품만 이제 PPT 발표나 홍보 같은 걸 하다가 제가 직접 제가 만든 제품을 한번 판매해보고 싶어서 선택하게 된 게 지금 스테비아랑 레몬밤이 된 것 같아요. 35세 귀농을 해가지고요.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생산자면서도 강원도 다 하다 보니까 경운기 같은 거를 운전을 하다가 짐을 싣고 차량은 경운기랑은 또 내리막길이나 오르막길에 핸들이 반대예요. 농사를 안 져봤으니까 몰라가지고 뭐 논에 뭐 두세 번 정도 그냥 날라서 떨어져서 죽을 뻔한 적도 있고 뭐 예초기 작업하다가 뭐 산에서 뭐 떨어져서 뭐 발가락이 뭐 네 개 골절된 사건도 있고 별의별 일들을 많이 겪었죠. 경험을 하면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장 완공되고 제 첫 제품이 시중에 나왔을 때 앞으로 미래가 보인다? 좀 더 발전을 할 수 있겠구나. 큰 돈은 아니지만 많은 돈을 가진 듯한 느낌? 밭을 갈고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드디어 첫 제품이 나왔다.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제가 유기농으로 다 뭐든지 다 재배를 하다 보니까 드시고 몸이 좋아졌다라는 뭐 전화통화를 들을 때나 좋은 거 재배해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가 가장 행복하지 않았나. 뭐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뭐 정직하게 일단 농사를 짓는 거는 기본이고요. 가공을 어떻게 잘 해가지고 쉽게 편하게 모든 국민들이 드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또 제 역할인 것 같아요. 너무 돈만 생각하고 농사를 짓게 되면은 대부분 잘 안 되시더라고요. 앞으로 뭐 10년 뒤 뭐 아니면 5년 뒤 이 어떤 작물을 했을 때 당장의 수익이 안 나지만 앞으로 미래에 지향적인 작물이 있다라고 하면 도전은 해볼 만하다. 모든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비우고요. 작목도 자기한테 맞는 작목들이 있어요. 맨 처음에는 한 10여 가지 특용 작물을 다 심어봤어요. 직접 해보지 않으면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한번 해봐라. 거기에서 맞는 작물은 분명히 하나는 나와요. 그러면은 그거에 집중을 해라. 무조건 돼요. 제가 사업계획서 발표해서 청년 경쟁력 제고 사업이라는 거 해가지고 뭐 5천만 원짜리 받아서 공장을 짓는데 많은 도움이 됐고요. 기반이 없다 보니까는 저온창고 하우스 계획서 작성해서 그거를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 달콤한 인생. 스테비아가 달잖아요. 그래서 제 인생도 앞으로 계속 달달하게 잘 될 것 같아가지고 제품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 개발을 해서 출시를 한 상태고 5년 동안 성장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10년 후에 또 제 모습도 굉장히 궁금하고요.